여러분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사와 콜레라와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3.5초에 한 명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플레이펌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회전 목마와 물을 저장하는 워터타워, 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는 플레이펌프. 아이들이 회전 목마를 돌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끌어올려진 물은 근처에 위치한 워터타워에 저장이 되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펌프는 파트너십 기업들의 후원과 워터타워에 설치되는 광고 수익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펌프는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 1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4천 개 이상을 설치하여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플레이펌프 한 대는 마을 주민 25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펌프가 공급하는 깨끗한 물로 에이즈나 HIV 같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을 걷기 위해 매일 먼 길을 걸어야 했던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마을에는 농업 용수가 생겨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의 놀이가 희망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끌어올리는 펌프, 플레이 펌프.